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활창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최신 폰인 삼성 갤럭시 S10 그리고 아이폰 XS 그리고 LG V50 이 세 가지 핸드폰을 가지고 과연 어떤 스마트폰이 이 몸이 좋게 나올지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 몸 사진의 주인공은 이 선시리 5스타 형님이라 하셔가지고 유튜브 채널 여기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선시리 형님과 함께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나요? 과연 어떤 스마트폰이 몸이 제일 좋게 나올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사진 한번 정면 비교 샷을 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S10 그리고 아이폰 XS, LG V50 이 세 가지 핸드폰의 정면 사진. 일단 아이폰, 갤럭시, LG 이 세 개를 봤을 때 아이폰이 몸 사진이 제일 잘 나오네요. 정면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도 어떤 근육의 선명도라든지 컬러감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이폰 XS가 제일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10 그리고 LG V50 이 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갤럭시도 옛날엔 떡지면서 이래가지고 굉장히 근육의 결 같은 거나 근육의 파티션 같은 게 이게 잘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뭉개져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많이 개선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V50 같은 경우는 원래 피부가 너무 하얗게 보정이 돼서 나오네요. 의외로 측면 같은 경우는 삼성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삼성 갤럭시 S10이 이 삼각근의 어떤 분리도 같은 것도 이 음영에게 상당히 확실하게 지고 혈관 같은 것도 잘 나오고 이 외복사근의 결 같은 걸 봤을 때도 삼성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데요. LG V50도 뭐 잘 나오고 일단은 어마어마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진짜 이 아이폰과 삼성 간의 어떤 몸 어떤 비교샷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었는데 글쎄요, 일단 측면을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고 이제 후면 한번 볼게요. 후면에서 좀 갈리네요. 후면은 확실히 이 아이폰이 좋네요. 아이폰 XS가 제일 좋고 그리고 갤럭시와 LG V50은 색감 차이만 좀 날 뿐 그렇게 많은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확실한 건 아이폰이 가장 이 어떤 등하부의 분리도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이폰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가져갔을 때는 아이폰이 조금 더 낫네요. 조금 더 낫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갤럭시 그리고 LG V50 순입니다. 제가 봤을 땐 적어도 그렇네요. 네. 이거는 실내 샷이었고 한번 이제 실외 샷을 한번 밖에서 한번 찍은 거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촬영, 야외 일단 정면을 보겠습니다. 야외에서는 아이폰이네요. 아이폰이 색감도 그렇고 이 가슴의 어떤 윗부분도 나오고 삼성은 그냥 날아가 버렸네요. 2위는 뭐 삼성이 혈관은 되게 도드라지게 나오고 LG V50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뭉개져서 나오는 현상이 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야외 촬영도 아이폰이 일단은 제일 잘 나오는 걸로 야외 촬영 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은 어마어마한 차이는 사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후면 사진도 봤을 때는 아이폰이 아무래도 지금 제일 앞서긴 해요. 하지만 삼성도 많이 올라온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V50 순으로 해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사진을 한번 봐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 이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조금 반전이 있어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실내 촬영 영상입니다. 저는 실내 촬영 영상을 보고 개인적으로 아이폰도 잘 나오긴 하는데 저는 LG V50이 놀랐어요. LG V50이 영상에서는 근육이 제일 좋게 나와요. 삼각근 쪽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 하며 등 쪽 하부까지 갈라지는 모습이 쫙쫙 보이는 게 LG V50이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나옵니다. 오히려 아이폰이 LG V50에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LG V50 진짜 잘 나옵니다. 영상만큼은 저는 LG V50을 손들어주고 싶네요. 네. 이번에 야외 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샷도 보면은 LG V50이 제일 적게 나오고 색감
13은 일단은 아이폰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은데 LG V50이 가장 근육이 드라이해 보이고 자글자글하게 나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같은 경우는 LG V50을 들어주고 싶어요.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도 아이폰이랑 갤럭시 10은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일단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사진은 아이폰이 제일 잘 나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같은 경우는 LG V50을 들어주고 싶어요. 정말 잘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아이폰이 가장 이 몸 사진이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폰을 고집을 하셨었는데요. 이번 테스트를 보고 이제 느낀 점은 갤럭시가 많이 아이폰을 따라온 것 같더라고요. 몸 사진만큼은. 화질은 뭐 워낙 갤럭시가 좋은 걸로 유명하긴 한데 갤럭시 S10에 들어와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갤럭시 노트 10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이제 인스타나 어떤 유튜브 혹은 뭐 SNS 하시면서 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아이폰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비교 영상과 사진을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 그래서 추후에 이제 갤럭시 11이라든지 아니면 노트 10 같은 게 나오면은 한번 좀 더 비교를 해가지고 갤럭시로 넘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라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그쵸?